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번에 6번까지 했는데 7번에 보면은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랑과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법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약속의 땅에서 이제 그들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같은 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으로서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의 민족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많은 이들이 이런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사랑과 긍휼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민족의 공동체이며 또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난한 자, 빚진 자, 고아나 과부나 이런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랑과 긍휼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은 민족의 공동체이면서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족이 되죠. 우리는 예수의 가족.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육신의 형제들은 이 땅에서만 함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또 예배의 공동체라고 이제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 하나님 한 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 이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랑과 긍휼의 법은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가지고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내서 그것을 성읍에다 저축해놨다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또 레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29절에 다시 보겠어요. 그렇게 너희가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희 모든 일이죠. 범사라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갚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밑에서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죠. 빚진 사람들을 7년마다 빚을 진 것을 어떻게 주라고요? 면제해 주라. 자, 같이 한번 또 계속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7년마다 면제를 해주래. 그 빚을 못 갚아도 독촉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주시는 땅에서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아 내가 빚 주고 못 갚으면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하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15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니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예, 이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해 준 데가 어디냐면 요한 1서라는 성경이에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생명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이런 말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증거가 이제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증거 한번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사랑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가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있어요. 나도 무엇으로 구원에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 인생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 세계관이 변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일서에 나왔어요.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또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어떤 친밀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말로만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10절 15장 10절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그랬죠. 이로 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뭐를요? 복을 주시. 자 보십시오. 나그네와 고아 가부에게 긍휼을 베풀고 빚진 자의 빚을 또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면 어땠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마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도와주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막 움켜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너희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요즘 그런 게 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 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십니다. 자,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돈을 뭐 이런 걸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가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종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자녀가 뭐 아들 딸이 팔려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2장 15장 1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 6년 동안 섬겼으면 종으로 팔릴 자를 일곱째 7년째는 어떻게 해요? 풀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종살은 나가는데 야, 너 몸만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18절을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네,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싹스를 배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이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놀라운 형제들에게는 큰 위로와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돼요? 네,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좀 찔려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데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매일 해요. 왜? 네,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으면 좋은데 네 이웃을 뭐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그럼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추우면 따뜻하게 입어야 되죠? 이게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근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 이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시 매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런 기도를. 왜? 내가 이거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무슨 애언하고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 게 없어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영혼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사랑과 긍휼의 법인데 이런 나그네와 고아에 대해서 긍휼의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빚진 자에 대해서 가난의 형제 종으로 팔린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보통 말하죠. 거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우리가 여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네가 어떤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외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좀 이제 지나간 일인데 북한을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뭘 했냐면 햇볕 정책을 쓰면서 6.15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에 의하면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탈북했던 거기 북한의 공훈 1호 배우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한테 칭찬을 받고 공훈 1호 배우로 됐던 주순영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몇 년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가 자식이 굶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전쟁이나 일어나버렸으면서 미군들이 좀 무기나 갖다 여기다 다 공수해가지고 떨어져 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뭐 이게 폭동을 일으키든지 저 김정일이라고 싸우든지 해가지고 이래야지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눈이 다 뒤집혀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도와주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걸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이제 북한에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과연 북한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이것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었어요. 계속 저놈들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북한은 여러분 어때요? 김일성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신. 우리가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그놈들은 뭐라고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 동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이 그 북한에 가서 고려호텔 거기서 서점에서 사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고려항공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김일성이 뭐냐면 신이에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죽었지만 지금 태양궁전이라고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 민족이 태양이라고. 김일성.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그 시체를 방부채로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 가서 거기서 그 다 사람들이, 인민들이 뭐를 합니까? 숭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남과 뭐로 갈려있어요? 북으로. 근데 남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근데 북쪽에 아합이나 아시아나,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인데, 이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도 벌을 내려요. 왜 어째 약한 자를, 이건 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부로 갈려있잖아. 그 북한에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우리가 금강산 관광 그거 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북한에다만 무상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개성공단 설치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다 저 나쁜 놈들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랬잖아. 핵무기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미사일 하나 날리면 이게 몇십억입니다, 미사일 한 방에. 그런데 그놈들이 무슨 돈으로 저게요? 돈이 없어서 못할 건데, 우리가 도와준 거 가지고, 도와주지 말아야 될 걸 도와줘가지고 저놈들이 저 못된 짓을 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돌아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을 도울 때도 잘 이제 이걸 분별해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가서 고는 거 계속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데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도와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도와주니까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놈들 어떻게 돼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고. 이야 이게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못하겠어. 나는 저놈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일성이가 지금 먹여 살리든지 해야지, 내비둬야지. 지금도 막 계속 SLBM 뭐하고 핵무기 개발해서 뭐하고 또 막 이렇게 계속 지금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이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뭐 어쩐다 계속 하는데 왜 도와줘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 근데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아시아랑 아합하고 동맹해가지고 도와주니까 어때요?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고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네,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고,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디 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금방 놔둬봐요, 말씀. 거기 보면,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자유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겠죠. 아, 양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방인들이야. 그 다음에 45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지극히 하지 않,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것은 예수님을
않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어떻게 돼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 너의 범사에 복을 주고 너의 범사에 복을 주고 너의 범사에 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범사에 복을 준다는 말이 뭡니까? 너의 사업에 너의 자녀들에게 너에게 모든 것에 다 관련된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라 했죠. 여러분 우리 정말 얼마나 지금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피 예수의 한피로 구원받은 그런 형제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 있죠.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막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또 뭐 원로 목사파 이제 현직 온 새로운 목사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 누가 그런 짓을 하게 해요? 마귀가 마귀가. 그 마귀가 그런 짓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함께 다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는.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36과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네.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지도자를 뽑도록 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에 대해 알아보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그는 갈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돼? 그 나라는 굉장히 번영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왕들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성령이 떠나버려 악신이 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결국에 나라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얼마나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 나라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15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거예요. 여기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라 그걸 지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거예요. 아무나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왕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불러가지고 왕이 되려면 선자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라. 내가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 집에 가지고 그 아들들을 이제 이새에게 불러오라고. 근데 첫째 장자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택하신 자구나 하고 기름을 불렀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그 기름을 붓지 못하게 했죠. 다 일곱 명이 이제 다 데려왔는데 여기 이 사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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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세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아들들이 이 일곱 명밖에 없느냐 하니까 말재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가 그인의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가장 막내 그 여덟 번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돼? 하나님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중직자들을 우리가 더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우게 해달라. 내 어떤 인간적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은 예비 명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안 세우면 또 아이고 또 시험 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안 한 사람을 세우면 또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시거나 지도자를 뽑아서 쓰실 때는 우리의 여러분 외모, 그 사람의 인물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왔대. 아, 좋은 직장이 다닌데. 우리 여기 자매들도 결혼할 때 어때요? 인물이 좋네? 좋은 직장이 다니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그 내면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아, 인물이 좋으면은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그래. 뿅 봤다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택한 자를 세우라.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 중에서 세우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서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족을,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자기 동족 중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으며. 이게 뭐냐면 병거와 마병을 이거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군대 수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병거나 말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안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여기 보면 안내를 많이 두지 말라겠죠. 그러면 마음이 미혹되 된다고.
이게 뭐 육신의 쾌락을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이런데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럼 국가를 제대로 여러분 경영하겠어요? 나중에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보니까 왕이 어떻게 왕비와 후궁하고 합쳐서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굉장한 그런 어떤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근데 옛날에 왕들이 어때요? 자기 그 왕권을 이용해서 막 예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런 막 많은 그런 어떤 후궁과 후비와 이런 걸 두고 이제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걸 절대 해서는 안 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오공청문회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오공청산을 한다, 군사정권 그 이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두환 또 노태우 대통령 뭐 이분들이 부정축제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막 굉장한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무슨 뭐 이제 대장동 사건 터져가지고 도의사 거기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시장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사리사욕에 품고 또 탐욕에 이런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목포시의 시장이 이런 물질에 탐욕을 갖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야, 계장 승진할 돈 얼마 갖고 와. 과장 얼마, 국장은 더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돈 장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자체들 진짜 이게 지금 기초 우리가 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기초 단체장이라 하는 좀 임명직으로 다 그냥 이렇게 선출직으로가 아니라 임명직으로 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지금 지자체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돈 장사를 해. 선거하면서 돈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걸 다 뽑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무슨 시청이나 이런 군청이나 이런 데서 뭐 발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막 뭐를 이제 다 이권 개입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물질을 탐하는 사람을 절대로 대통령으로 또 이런 어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이걸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 앞에 그걸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왕부터 나라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19절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다. 이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9시 기도회에 기도할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첫 번째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런 능력과 그리고 비전과 이런 것을 가진 이런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이제 다 여기 이제 오늘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정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그 국가의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 너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제가 이번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지금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그럼 1년 8개월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한 만 개 정도 여러분 없어졌어요. 이미 문을 다 7만 개 중에 만 개 정도. 그러면 여러분 어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고 극장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거리뜨기 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왜 1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99명만 서울에 들어가야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 극장에는 뭐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왜 1만 명 되는 교회에 왜 99명 그다음 전에는 19명 들어가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1만 명 들어가는데 19명 들어가면 어때요? 한 명도 예배당에 앉은 사람 방송 요원이 19명도 더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래가지고 전에 보면은 막 총리들도 뭐 집사 안수 집사 다 잡사들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부터 앞서서 막 그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21대 대통령 다 이제 대통령이 나오더라고.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 진영의 논리나 뭐 보면 있잖아요. 경상도는 다 무조건 막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아니면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 이렇게 찍는데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뽑아야지 무조건 당만 보고 이 사람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인격이나 이런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찍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라의 발전과 이런 것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아니한 자. 교만한 자는 누구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하지 아니한 자를 이 왕으로 세우라. 8가지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택한 자, 자기 동족 중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지 않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지도자, 지자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통치하니까 국회의원은 어때?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막 보세요. 국회에서 내가 이제 당을 뭐 안 하려고 해. 정의당 이것들 뭐예요? 맨날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합법한 거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 이것들이 뿌리가 뭐냐? 여러분 NL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민족해방운동한다는 이런 계열의 이런 사람들이 이 옛날에는 통진당이라고 해요. 통합진보다. 그런데 그게 사회주의 어떤 그런 그런 사상을 이석기 지금 여러분 실형받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다 그 사람들 박탈당하고 가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 금방 나오는데 지금도 안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총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이제 구속돼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는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이석기 석방해라 막 하고 막 지금 써붙여놓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것들은 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어떤 8.15 해방 이후에 그때 막 북한 송환법이라고 해갖고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을 다 보내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좋으면은 왜 여기 와서 할 필요 없이 다 평양으로 다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을 합법하고 뭐 민중해방이나 이런 거 하면 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이런 짓거리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갖다 투표를 막 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잘 뽑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그걸 시행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또 시도의원,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그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걸 아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경기도는 지금 이런 교육을 엄청나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
남녀 공용으로 쓰는 그런 화장실, 학교 같은 데.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래. 애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과서를 가져와서 봐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들. 네.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뽑아요? 첫째,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정책, 그들이 만든 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 교육감 이런 사람들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세우지만 우리가 투표로 뽑으니까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 이게.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봤죠. 베네수엘라가 사우디보다도 산유량이 더 많은 세계 최고의 그런 산유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차베스라는 그 예전에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뭐 선심성 퍼주기 정책. 막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막 퍼주기 정책을 한 거. 그러다 어때요? 국가 부도나고 지금 계란 한 판 살려면 니아카에다 어떻게 여러분. 돈을 싣고 가야 계란 한 판 살려면 끌고 가야 니아카에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고 빈국으로 완전히 그런 나라로 여러분은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게 자원이 많고 석유가 많아도 어떻게 돼요? 이런 지도자를 잘못 써가지고 인기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을 쓰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계속 뭐 30만원 주고 25만원씩 주고 이래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주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국가 재정이 채무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요. 천억, 천조가 넘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거 우리가 30만원, 25만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국가 채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나면은 앞으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뭐 보세요. 특히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국가 국민이 내는 혈세,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 쌈짓돈처럼 막 퍼주게 하면서 배표의 행위를 하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진짜로 이 나라를 바르게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런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막 매일 그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통령도 뽑고 또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한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국가의 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가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만큼 차별을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차별을 당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국가의 주요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훨씬 그것보다 더 낮은 그 감염법 예방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때요?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막 그 확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걸리고 죽어갈 때 어때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회 금지,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마라 하니까 어때요? 대법원 이런 데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어때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법은 미국 법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위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 예배락 안 하고 집회락 해가지고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지금 생겨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앞으로 그리고 이런 투표를 하고 지도자를 뽑고 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또 차별금지법 막 반대한다고 하니까는 평등법이라고 만들고 동성애 지지 이런 거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한테 자 차별금지법 지금 차별금지법 그 취지는 좋죠. 근데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나라는 성적인 차별 어떤 뭐 신체에 대한 것으로 인한 차별 이런 걸 다 못하게 지금 법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뭐냐 평등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법의 취지가 결국에 뭐냐 동성애 동성혼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그 잘못됐다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 사도 반대를 하니까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쪽 보수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 그 퀴어 축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 서울광장 그런 데서 그 퀴어 축제하면 다 옷 그런 어떤 막 벗고 이상한 그런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진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도 한번 서울에서 머리 길어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장발이라고 했잖아요. 명동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그때는 장발 단속을 했어요. 미니스커트 입어도 어떻게 했어요? 단속했어요. 그래서 장발이라고 머리를 좀 제가 길었더니 끌려가지고 명동 파출소에서 막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작게 치고 그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너무나 지금 뭐 윤리와 도덕 이런 걸 말하면은 구시대적인 이런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동성혼이 그런 것이 합법화 돼가지고 그런 문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영 논리라든가 좌파 우파 또 막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나 진짜 충격받았지만,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무슨 흑서 책도 나온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무장관 됐다가 막 이제 아들 그 가짜 스펙 또 딸 여러 가지로 뭐 해가지고 막 표창장 무슨 장 임명해 이런 그 위조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4년 실형을 그 부인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제가 차였다고 오는데 그런 거요.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 옹호를 하는 거야 옹호를.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가슴이 무너졌네요. 하나님의 종들이 돼갖고 이렇게 어떤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도 잘못 안 한 것이고 내가 저기 내로남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게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제가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무슨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또 중요한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라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동성애를 죄다 이렇게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해요? 제가 강단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어때요? 동성애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지었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럼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갖고 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혼인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고발을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제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거나 아니면 제가 교도소를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계속 지금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저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 예수로만. 근데 내가 그런 거예요. 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도 좋은 종교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를 차별했다고 해서 있잖아요. 고발하면 제가 벌금을 물거나 제가 형사처벌을 받아. 이게 차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얼마나 여기에 무서운 사탄의 그 어떤 음모, 계략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우리 여기 9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니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걸 다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우상 숭배자를 세우거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인물을 대통령이나 무슨 지도자로 세우면요, 이게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짜 이 21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왔었어요. 예전에 보면, 근데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YS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명박도 장로였고, 김대중 이 DJ는 태평양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그래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책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나라를 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제 YS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그 손명순 여사가 가서 불당에 가서 이렇게 막 절하고 이런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IMF 터졌죠. 하늘에서 땅에서 막 아시아나 사건, 대우 지하철 사건, 무슨 사회 폐료 사건 뭐 등등 계속 터졌어.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삼각산에 계속 서울에 거기 올라가서 밤마다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연보호 그런 환경 뭐 한다고 해갖고 삼각산에 입산 금지를 시켜버렸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놓으니까 여러분 어때? 계속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아들들 다 구속되고 막 이런 일들 막 생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자기 그 김유롱 여사랑 자기 가서 불당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뭐하고 이런 짓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어떤 이제 이 그 종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봐요. 종교. 그럼 어떤 사람 뭐 기독교, 어떤 사람 뭐
뭐 불교 어떤 사람은 또 천주교 뭐 천주교인들이 전해 보니까 좀 많더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도 있고 근데 네 이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제 이거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그 여권에서는 이제 후보가 정해져 있고 또 이제 후보가 여러 명 나오겠죠. 이제 야권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또 올라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 저도 프로필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종교랑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합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라든가 우상 숭배자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기도를 많이 또 특히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그런 걸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교회는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과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또 국민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 국민을 편가를 이기거나 또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하나가 돼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계속 자기 진영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은 절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을 사리사욕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고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자.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요. 이제 그리고 사회주의가 있죠. 이제 서구에 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북한은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할 수 없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서 북한은 좀 김일성을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칼막스나 레닌 그런 사상을 추구하던 이런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이런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 몰락을 하고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최빈국으로 여러분 전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어디 그리 나왔어요. 스타킹 하나에 뭐해가지고 몸을 팔고 여자들이 이런 지금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보면요, 예전에 80년대 이런 어떤 레닌이나 칼막스 이런 이론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돌이킨 사람, 전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아니 소련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소비에트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실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비참하게 되는지 그거를 보고 아하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잘못됐구나. 그리고 예, 정말 이 지금 벌써 여러분 수십 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한 그런 어떤 체계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 그런데도 잘못된 역사관이나 이런 어떤 칼막스나 레닌 이런 거 이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 국민들이 이런 걸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데서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소련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 이걸 만들면 이거 하나 볼펜을 만들어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배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창의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배급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안 해. 이런 어떤 어떻게 자기 사유권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사람들의 심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뭐냐면, 아,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 못된 것들이, 이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벌써 수십 년 동안에 가장 어떤 국민의 그런 어떤 모든 이런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 평등하고 자유롭고 모두를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소비에트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어때요? 통제사회, 통제사회. 얼마나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지 몰라.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한 이런 그 체계인 줄을 모르고, 아, 이런 것에 빠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뭘 지금 추구하는 사람인가 잘 봐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배급이나 주고 막 사회주의 어떤 포퓰리즘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정치는요, 다 그런 나라는 망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보면은, 막 어떤 전에 대통령 가운데, 우리는 중국몽, 막, 우리도 거의 동참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한 두 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강 뭐 이게 균형 외교 뭐 이런 건 좋아. 그런데 막 중국에다가 막 의존하고 이런 좀 사대주의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대통령하면서 할 때, 아, 이게 진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 중국이나 한번 보세요. 중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25 때 100만 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한을 다 적화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이놈들 보면요, 왕이라든가 이것들 와서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도요, 지구들이 무슨 뭔 어디 이런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 것처럼 하면서 있잖아요. 거드름 피우고 막 교만하고 이런 짓거리 얼마나 이게 하는지 몰라. 저는 그거 보면 막 배가 뒤틀려. 근데 어떻게 돼? 그 왜 그런 굴종적인 외교,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국하고 우리가 여러분 때 이놈들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에요. 우리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하고 가까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대한민국 6.25 때 공산주의로부터 그 김일성이 침략했을 때 소련의 중국의 등을 업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지금 북한에 핵을 만들어갖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신 나간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광화문 이런 데서 날마다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미군 철수! 그 미군 철수는 누가 좋아해요? 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왜 제가 오늘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6개월이면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돈을 1조 원만 주면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원전이 여러 개 있으니까 플루토늄 그거 이제 사용하고 그 이 폐기물이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재처리하면 거기서 많은 그 원자탄을 이 뭐냐면 수백 개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재처리를 못해. 그래 지금 이제 엄청나게 원전이 폐기물이 쌓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가운데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뭐냐면은 6개월이면은 근데 더 빨리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있대요. 컴퓨터로 그걸 실험을 안 해도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절대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남북 간에 또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어버리면 여기 비핵화를 하려고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유엔이나 그 또 세계 원자력 기구 IAEA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절대 불허하기도 만약에 우리가 IAEA 탈퇴하고 원자폭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부터 이제 북한처럼 고립화되고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 삶이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때? 미국의 핵 그런 어떤 공유 내지는 핵우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 안보를 튼튼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면 힘을 기르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라. 그래야 평화. 여러분 종전선은 지금 우리는 남북 간에 1953년에 휴전협정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휴전 상태예요.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근데 종전선언 하자, 평화협정, 또 불가침협정이나 내정 불간섭 이런 거 하자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화선언 한다고 북한 놈들이 뭐 그 평화협정 맺고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합니까? 같이 뭐 해야 돼? 내정 불간섭하고 우리 서로 체제 경쟁하자면 어떤 후보는 이번에 그런데 아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체제 경쟁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그렇게 안 해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때 지금 쭉 조건이 나오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해서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 법을 안 지킨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요 절대 여러분 안 돼. 절대. 제가 이제 열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는데 예, 이제 그냥 거기 빨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될 기도. 그 다음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버려야 돼. 절대 진영 논리라든가 뭐 어떤 무슨 당이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내 그 사람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삶과 인품을 봐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현재, 그 삶이 어떠 있는가, 인품이 어떤가 이걸 봐야 돼요. 대통령의 품격과 그리고 정말 국민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고 뽑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정책과 공약과 비전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투표를 여러분 아이고 남의 마음에 눈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고요 안 하면 안 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의 미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우리 손을 통해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이 꼭 이 원칙 기도하고 사사로운 감정에는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몇 명 뽑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삶과 그 인품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정책과 공약과 비전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꼭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강하고 발전하고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고 심지어 나라가 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21세기 이 나라가 여러분 생존하고 계속 발전하고 또 선진국으로 더 도약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살아갈 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냐.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어떻게 원조 좀 해주라고 그 마르코스한테 갔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박정희가 거기까지 갔는데 마르코스가 만나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나 참 장충체권을 지어줬다든가 뭐 그랬어요. 대통령이 갔는데 안 만나줬어. 우리나라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던 필리핀은 지금 어떻게 돼? 얼마나 지금 완전히 비참하게 됐잖아요. 거기 가면 그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애들이 어마어마하면 필리핀은 빈부격차 그렇게 심해. 거지들이 그렇게 많고 비참하게 그래서.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 좀 애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호적이 없는 애들이 아 이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호적이 없어. 얼마나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미군 철수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남북이 갈려졌어도 보십시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가운데 하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걸 주거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꽃을 피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